여보세요? 고모님. 웬일이세요, 고모님? 할 얘기도 있고 언제 한번 만났으면 하는. 지금 나오라고요? 당연히 나가야죠. 지금 고모님께서 나오라신데 지금 저녁이 문제예요. 왜 이래 얘가. 야야야야. 내 말을 좀 들어. 네네. 지금 저희 호텔로 오시죠. 제가 당장 가서 기다릴게요. 지금? 아니. 잠깐만. 아유,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럼요. 네네네네. 네가 머리를 다쳤다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주청에서 문제를 좀 삼았거든.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아, 그래도 뭐 최대 주주가 떡하니 나타나서 네 편을 들은 바람에 잘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구워 삶았니? 뭘요? 아, 그 미국에서 온 유민전자 대주주. 너 그 사촌 시아주버니. 가 맞아요. 예, 맞네. 예. 그리고 그분한테 신세를 진 게 그러니까? 너잖아. 너한테는 은인이라고 할 수 있지. 대박. 그동안 너네 집에서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지? 뭐가? 그래, 할 말이 없겠지. 뭐가 없었으니까. 그게 너의 위치야. 너는 솔직히 너네 집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였어. 앞으로도 유민에서 너의 본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오늘 이것도 줄 겸 해서 그쪽 집에 온 겁니다. 공식적인 인간 강민아의 역사, 그리고 유민그룹 지주회사인 유민전자 이사들의 인적사항, 그 외 강민아 본인이 유민그룹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사항들입니다. 일단 이걸 최대한 외워서 기억 상실은 없었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사고 충격으로 나타났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이사들이 믿게 해야 돼요. 왜죠? 그쪽한테 경영권이 넘어왔다고 해도 순순히들 말을 듣진 않을 겁니다. 경영권만 손에 넘어왔다고 그쪽이 혹시 돈 되는 거 다 빼내고 팔아버릴지도 모르고, 이사회도 싹 다 갈아치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왜 지금 이걸 나한테 주냐고요? 이 집 가족들이 그쪽을 안 챙긴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이 집 가족 아니세요? 글쎄요? 아주버님은 이 집 재산 1도 없으니까 이 집 가족이 아닌 건가? 오히려 나랑 일시적인 재산 공유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럼 뭐, 감사히 받죠. 어머니께서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이렇게 과거 일을 파헤치는 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짐작이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짐작이 가신다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오빠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2007년 그때 일에 대해서. 한국을 떠난 후 미나와 성훈이의 약혼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나가 하려는 말이 그때의 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죠.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어요. Time to plan. These are the items that your mother wanted to be buried with. Please take a look. The time to laugh. The time to mourn.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한효식 사장은 승욱이한테도 그의 아버지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할 게 뻔하니까요. 모든 걸 조작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알면서도 절 위해서 미국에 가신 거였고, 미나가 말했던 2007년의 그 일이 아버지에 관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미나를 찾아서 그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한주한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무기예요. 가지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럼 일단 지난번에 연락했던 중앙지검 조현주 검사하고 만나는 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빼박이네, 빼박. 아니 그럼 내가 강민아가 아니면 진짜 강민아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무리 남의 인생이라도 제대로는 살아줘야지. 조용히 넘어가서 내가 이 자리 꼭 돌려줄게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건물 언제부터 써야 하는 거야? 누구십니까? 아, 여기 사는 사람인데 이 집에 사십니까? 집주인 아는 사람인데. 아, 이거는 저기 이거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보려고. 드세요, 그냥. 어차피 놔두면 못 먹을 거.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 아, 예, 차장님. 안 가세요? 아, 예. 언제부터 집에 없었던 거야? 그 집에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복도인 CCTV도 없고 우유가 쌓여 있긴 한데 앞집 사람이 막 가져다 먹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이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왜 남의 우유? 휴가 내기 전에 인지수사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봉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걸 누구누구 알고 있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계속 비밀리에 협조 요청했었거든요. 어차피 어제 파일을 하룻밤 사이에 다 외우진 못했을 테니까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시다. 저기 LBF 안경 쓴 아저씨, 유민전자사자 황만근. 1988년 올림픽 특채 기술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다 스마트폰 확산 속도 예측 잘못하는 바람에 좌천. 이후 절치부심에서 작년에 동기들 중 마지막으로 임원 달았죠. 계열사 자본구조들 읊어볼까요? 이걸 다 외웠다고? 아니, 뭔가를 외우는 게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목 아래까지 갑갑한 것이 이걸 막 빨리 외워버려야겠다는 어떤 절박한 느낌이 드는. 다행이네요. 최대한 강민아인 척. 기억을 잃기 전에 강민아인 척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힘내요. 시작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요 안건은 우리 유민그룹의 총수 선임에 관한 건인데 지난 주총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니, 강민아 양이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쳐서 가끔 이성을 잃는다는. 아니, 오너의 건강은 주가와 바로 직결되는 건데 이건 뭐 그룹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고 충격으로 컨디션이 잠시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머리를 안 다쳤다고 해도 다친 사람이랑 뭐 다를 거 있나? 아유, 얼마 전에 그냥 집에서 애 보던 딸내미 사장자리 하나 만들어서 앉혀놨더만 부도날 뻔. 아, 거기 생각나네. 유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얻어 걸리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사실은 우리 처형하고 제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있는 누가 나타난다든지 지저분한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 그만들 겁 주세요. 이 말하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이 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면야 대표가 누구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이상하게 익숙한 기분이 드네. 뭐 겁나게 열심히 해봤자 결국 저는 호구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호구 3 취급받고. 운 좋게 살아남은 혼의 자식인 상속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들은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잖아. 결국 저보고 유민그룹 호구하란 얘기네요. 진짜 승지를 죽일 수가 없네. 저기요. 작은 이모님의 큰아들인 유민케미컬 오기영 전무님, 제가 머리를 다쳐서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오기영 전무님은 머리도 안 다친 분이 경영 그딴 식으로 해서 주가가 전분기 대비 27%나 하락했습니까? 야! 매출은 흑자야. 천만 원 가지고 만 원 먼 게 자랑입니까? 저희 친정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이신 유민보험 서영구 대표님, 케미컬 달라고 어머니 조르다가 도박 스캔들 때문에 보험으로 밀려나셨죠? 그 회사는 주부가 사장이라서 망한 게 아니라 조른다고 한 자리씩 챙겨준 이딴 족벌 경영이라서 망한 겁니다. 다음 이모님! 유민제약이야말로 얻어걸리셨잖아요. 동맥경화 치료제 개발하다 망하고 그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소문나는 바람에 대박나지 않으셨어요? 인생 그런 거라는 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왜? 남이 얻어걸리는 꼴은 못 보시겠어요? 다음! 돌아가신 큰이모님의 첫 번째 남편이신 최태석 유민식품 회장님은 저희 친정어머니랑 피 한 방울이라도 섞으셨나요? 큰이모님의 두 번째 남편이신 허남국 유민유통 회장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본인의 편견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면 앞으로 회장님하고는 아무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도태되실 테니까. 도태? 야! 우리가 너 오너 가족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만큼 배려한 거는 고마울 줄 알아야지. 배려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야. 제가 좋게 말하는 것도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말씀드릴 때 저 빨리 선임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의 능력 하나 없이 저희 아버지 강장수 회장이 사준 집에서 살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꺼내주고 아버지가 회사 사장 자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들 잘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머리수만 믿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
아버지 피 제대로 이어받은 젊고 갈 겁니까? 먼지 같은 존재? 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니들 밟고 올라가서 보여준다. 준비됐어. 들어왔지. 어서 냄새 맡고 따라 붙는 바람에 좀 늦었네. 나 나가는 건 문제 없는 거지? 걱정 붙들어 매셔. 응? 쫓아오다 차에 받쳐서 그냥 홀로 갔으니까. 분명 배 타고 이 나라 뜬 년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 손으로 끌어내리게 만들어? 어떻게 됐대? 곧 들이닥칠 겁니다. 박민아한텐 잘 된 거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 박민아 씨, 서평지청 소속 수사관입니다. 강민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같이 가시죠. 내가요? 아닙니까? 그거야, 날 모르지. 동행하시죠. 아, 잠깐만요. 아! 아! 형사소송법 199조 1항.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약은 현행법만 아니면 영장 갖고진 않을 거예요. 형사소송법 199조 1항. 임의수의 원칙에 의하면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거죠. 가서 얘기하시죠. 아, 잠깐만요. 아, 영장 있습니까? 난 못 가요. 임의 동행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예요. 그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명백하게 입증되었을 때만 그 적법성이. 아! 아니야. 난 강민아가 아니고. 아! 소속이 어디시죠? 지금 강제 연행하면 불법 체포입니다. 괜찮습니까? 걱정 말고 갔다 와요. 강민아한테 반함정이면 당신 거기 안 걸립니다. 알고 있어. 난 강민아가 아니니까. 알고 있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어. 강민아 씨,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차장, 부장님들 다 저녁 약속 가시고 잘 커버하라고 연락 왔었습니다. 머리카락 순순히 뽑아줬으면 뭐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보내줄 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나 때우지 뭐. 야, 네가 들어가. 제가요? 마약? 너건 어디서 구했대? 어, 안 돼. 어, 앉아요. 그쪽은 제자리고 이쪽에 앉으셔야 돼. 아, 미안합니다. 그 머리카락도 국과수로 보내서 뭐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급은 아니고 단순 투약 혐의만 있는 겁니까? 어, 그렇던데. 보통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니까 간이 검사만 음성으로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아무래도 공급체 쪽에서 빠져나가려고 내 이름을 본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게 좀 이상한 게 서평 쪽에서 잔바리 조직원들을 검거를 했는데 갑자기 얘들이 공급한 모임에 그 한주그룹 며느리도 있었다는 이 진술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진술만으로 지금 회장실까지 들이닥쳤다는 겁니까? 아니 뭐 투약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니 왜 지가 보고를 하고 앉았어? 조직원들입니다. 기억이 난리가 없지.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말로만 그러시구나 하면 끝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증거를 들이대야지. 아니 자료가 이쪽에서 제출이 안 돼가지고. 제출 안 하면 안 받을 거예요? 아니 내놔라고 질러야지. 어, 이거 봐요. 어? 이 피해자 조사라는 게 말이야. 이게 뒤통수를 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차차 포석을 다 밟아오면서 무슨 뒤통수를 치나? 어? 이거 뭐 그냥 풀어줄 생각이구만. 그러니까 바지에서 놀라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제가. 요새 통 안 와서 무슨 일이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내? 의상값 떼먹을 건 아니지? 3일에 한 번 감자탕을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사람이 뜸하니까 궁금하잖아. 한번 와. 어, 영감님! 여기! 아, 이 안까지 배달 오는 건 좀 아니다, 그죠? 아휴, 오늘만 대표 서비스야? 처음 뵙죠? 한주 법무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유민 법무팀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주 법무팀에서 맡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어딜요? 아, 간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요. 가셔도 된답니다. 그냥 갔다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답니다. 모발에선 6개월 이내까지 성분 검출되는 거잖아. 유민 쪽에서 손 쓴 거 아니야? 그게 검사 결과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뭐 사람이 바뀌기라도 했다는 거야? 넌 대체 그동안 진통제에다 뭘 섞었던 거야?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약 공급책 쪽에서 강민아를 불었나 본데. 참, 이 여자 정말 천운을 타고났네.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내가 총수도 만들어줘. 마약 검사도 패스해줘. 이거 뭐 사실만 패스해주면 돼 이제. 본인이 강민아 아니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주축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나를 주정에서 통과시킨 건 그쪽 아니에요? 그러는 댁은 내가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알면서도 나를 주정에서 통과시킨 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와서 조용히 빼돌릴 수도 없고. 아니 이 아저씨가 그럼 대체 무슨 생각 들인 거예요? 진짜 미나를 찾는 동안 잠깐 주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진짜 강민아 씨 찾을 때까지 안 들키고 넘어갈 수가 있을지. 이거 보세요. 내가 그동안 나 혼자 힘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안 들키고 있었거든요. 내가 강민아가 아니라는 걸 객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허라. 무슨 꿍꿍이들이 있구만. 저기 당한 사고 말인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 누가 일부러 저지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굴 치려고 그런 거예요? 나예요? 강민아예요? 지금 누군가 강민아를 노리고 마약 재벌한 걸 봐선 강민아를 치려고 했을 확률이 높죠. 헐.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어?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러고 강민아를 살 이유가 없지. 아 그래서 찾을 때까지만 이거 유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목숨까지 걸고 미쳤어요. 확 까불리고 말지. 4층으로 감옥 가고 싶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해 한주에서. 다 짜고 했다고. 공동정보부로 엮을 거야 내가. 어디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엮기 전에 본인이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한시라도 빨리 여자 찾아봐요. 사고고 마약이고 나 더 이상 허물꼴당하기 싫으니까. 미나 핸드폰하고 연동돼 있는 태블릿 PC 같은 거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한데 지문인식에다가 비번 6자리 걸렸는 걸 내가 무슨 수로 푸냐고요. 있어요? 응. 아니 있으면 어떻게든 암호를 풀어야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하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대기주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신상면서 달달 외우고 검찰 조사 받았죠. 아니 그럼 그쪽은 뭐 했는데요? 아무 보면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키기만 하고 진짜. 완전 별로야 진짜. 나도 틈틈이 이거저거 했어요. 틈틈이? 무슨 틈틈이요? 그 입고 있는 야상의 색색으로 수놓을 틈틈이요? 아니 누가 일부러 날 친 걸 알았으면 당장 가서 뭐 때문에 M1 사람 쳐서 이 고생을 시키는지 좀 알아봤어야지. 태블릿 하나 못 풀면서 강민아인 척하는 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쪽이 그러고 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객들이 가짜 강민아를 가지고 이런 중상머리를 꾸미겠었다고? 내가 물귀신처럼 엮고 들어갈 거야 내가! 같이 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시든가. 잘하는 짓이다. 이젠 별 쓰레기 같은 스캔들로 검찰청에. 그 조용히 못해? 검찰청에서 기세를 아주 제대로 보여줬다는 얘기 들었다. 지금까지 대처한 걸로 봐서는 그만하면 합격이니 앞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지?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뭐 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뭐 합격이고 아니고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앞으로 매일 호텔에서 조찬 모임 하시겠다는 결정이나 좀 하시지. 아침 준비 좀 안 하게. 그래. 내일부터는 출근해야 되니 당분간 집안일은 하지 말고 올라가 좀 쉬어라. 네? 아니 막 던진 말에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살리면 누가 해요? 사람도 쓰지 말려놓고. 이리야 뭐 큰 애가 해도 되고. 아주 작은 며느리한테 눈이 돌았네? 돌았어? 스냅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어. 아이고 궁금하잖아. 그 아줌마의 말대로라면 나는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했고 외상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영감님! 여기! 아니 예전에도 나를 누가 영감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이고 영감님 이런 데서 다 보네. 벌써 한몫 잡은 거예요? 그래 그 사기꾼! 그럼 그 영감님이 검사 영감님? 아니 잠깐만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각가지 법에 대해서도 쫙 깨고 있고 검찰청 앞에 아는 사람도 있고 날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이거 나 혹시? 여튼 잘해봅시다. 이중 스파이 팀장님. 너 진짜 조현주랑 연락 안 돼? 조현주 검사 저도 어제 봤는데. 도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사생활을. 강민아 스스로 꽁꽁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성훈이 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자고. 딱 봐도 젊은 여자가 회장됐다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아버님 포스가 정말 대박이시네요. 아니 왜 매번 강민아 이 여자가 쌍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고요. 내가 자꾸 그쪽을 미나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기왕 그렇게 된거 새롭게 시작하면 어떻겠니.